얘기해도 되나? 140년 됐어. 지휘? 응. 왜 바로 스키야키지? 스키야키? 응. 히스토리. 140년 된 거야? 파라마치 스토리. 네. 여기만 그대로 건물이야. 140년. 대박이다. 여기가 정육점이야. 정육점이라고? 어. 정육점이고 위가 스키야키 집인 거야.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지. 믿고 먹고. 우리는 스키야키 정식. 정식? 응. 아, 진짜 맛있는데? 비싸긴 비싼데? 아, 저거. 그러니까 먹을 거면 제대로 된 이 지역의 스키야키를 한번 먹어보고. 이게 레벨. 비싸다 한번 드셔도 돼요. 뭐야, 저거. 비싸도 돼요. 저 진짜 비싸도 돼. 그렇지. 흥미가. 레벨 3. 오.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이 거리 있지. 이 타라마치. 또 보이네. 네. 140년 전 이 골목 있잖아요. 그대로요? 이거 그대로. 네. 와. 일단 식당이 100년이 넘었다는 거는 네, 아, 대단한 거죠. 이거 봐. 이게 칠하고 칠하고 칠한 건데 세월의 흔적. 아, 대박이다. 대박인데? 여기가 전형적인 일본 전통 바다미방. 근데 여기에 물소리가 그러니까 물소리가 나요. 아, 그냥 먹기 전에 맛있겠다 이 집은. 김님이가 알고 있는 스키야키 집은 뭐야? 스키야키 제대로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래? 응. 근데 진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스키야키는 관동 지역. 끓여 먹거나 약간 좀 쪄먹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관동식이잖아. 그러게요. 여기가 관서식이야. 관서. 어. 구워 먹는 관서식으로 먹어요. 아, 이게 달라요. 먹는 방법이 달라요. 아, 달라요? 네. 대박이다. 진짜. 진짜 전통식. 아, 아기자기하다. 기대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말 제대로 한번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멋있는 가, 가격이 나가도, 나가도 나를 위해서 계란을 네. 지금 깨서 하나씩 그 하얀 찍어 먹는 거 그것도 다 빼드려. 대박이다. 대박. 야 이거 무슨 이게 고기도 매매 지역마다 다 제일 그래. 좋은 제품으로다가 봐봐 이게 오. 관동식은 이렇게 냄비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오코노미 이렇게 해먹을 것 같아. 우와 우와 어, 뭔가 하나하나 우아하게 돼. 그거 약간 촌스러운 거니까 알겠어. 알지 이렇게 어. 익숙한 얼굴에서 다 티나. 아, 그래? 황내에서 다 티나. 티나니? 너무 티나, 너무 티나. 야, 난리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참. 이게 관서 지역의 포인트야. 관서의 기능은 저렇게요. 설탕을 뿌려요? 쿠킹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약간. 아, 너무 신기하구나. 관서식이 진짜 맛있어요. 오! 기술이야. 빠나에서만 듣던 소리야. 그렇지. 빠나에서만 듣던 소리야. 아, 빗소리야. 아, 우리 진짜 애니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빗소리는. 확 없어졌다. 아. 와. 그런 거 좋을 수 있어? 양념 간장으로. 위에다가. 아, 어떤 소스냐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 만들어서 그렇지 비밀이지 제대로 내려오고 비밀 소스는 아 사라고 하라고 아 돌리면 되는 거야? 난 쫙 섞어야 돼. 난 좀 질색할래. 야 근데 윤이 장난이 아니게 난다. 아 이대로 진짜로 이게 관서 지역 아 정말 먹습니다 먹습니다 한국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거 안 질겨 누가 해야 돼 누가 넣었지 안 질기지 그 고기가 질기면은 거짓말이야 그래 그럼 아 어떡하네 이거 진짜 와
하시는 거 같아요. 하시는 거 같아요. 본능이어서 이거 뭐. 와, 이거 대박이다. 아이고! 원샷 하려고? 와. 크게 먹어야 돼. 아. 와, 와, 와. 와. 대박. 왔다, 왔다. 아. 야, 이래서 어떻게 언니는 이걸 진짜 입맛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되는 거야. 너무 근데 뭐 아 입맛 아닌데요. 설탕을 딱 했는데 설탕 자체가 설탕이 없어. 저 설탕을 왜? 진짜 처음 보네. 설탕을 그냥 집어 먹어도 안 달아. 아, 안 달아. 들달아. 네. 막 안 달아요. 네. 약간 코팅의 느낌이에요. 네. 감칠맛.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번에 채소. 이번에 먹는 거예요? 이게 교토는 채소가 유명한데 또 설탕 뿌립니까? 아, 설탕 뿌리고 예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설탕을 쫙 뿌리는 거야, 항상. 아. 이것도 다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응. 내 느낌에 맞게. 지금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어떡하니. 아. 대박. 궁금한 맛. 귀여워, 아니야? 귀여워. 아니, 식감이, 식감이. 근데 나 진짜 두부를 막 좋아하진 않아. 사실. 나도. 와. 아니야, 두부 아니야. 너무 맛있어. 아, 양파를 왜 이렇게 잘 드세요?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이제 방송을 보면 엄청 놀랄 거야. 내 딸이 양파를 먹고. 그니까. 내 딸이 파를 먹고. 아, 나 또 고기처럼 썰어야 되니. 진짜. 이거 솔직히 말하면 밥 한 세 공기야. 아. 우리 엄마를 죽인다. 이게 바로 우리 엄마. 밥이랑 먹어야 나옵니다, 이제 2009년 신영이. 밥이 또 그렇게 달다? 아우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계란 소스 들어간 계란을 밥 위에 사라락 얹어가지고 그걸 같이 항상 먹어요. 그렇지 잘한다.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흰밥을 몸에 넣으라고. 그래야 살이 찌는 거. 그렇지. 아, 잘했다.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고기 다음에 밥 먹는 걸까. 미치겠다, 이게 진짜. 코스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천천히 구워주세요. 천천히 구워 먹어요. 드셔보자. 그럼 너무 맛있어. 지금 먹으라고?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와. 미니미. 제가 날아가지고 있어요. 제일 맛있었어. 내가 일본에서 먹으면 쑥대가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어? 응, 제일 맛있어. 미미야, 어? 밥 한 모금은 더 괜찮은 거 좀 들어가줄래? 오고 이제 양이 많진 않으니까 너무 맛있지만 그러니까 둘은 먹게 되죠. 아, 저런 거는 안 먹으면 안 되죠. 네. 아, 그럼요. 아, 진짜 또 너 밥 안 먹냐? 네, 이거 그래? 내 거 하나 더 와. 이거 하나 더 와. 너도 하나? 어, 하나 더. 오. 헐. 아우, 좀 해봐. 새로운 밥맛이. 이거 마지막 입이야? 아, 너무 아쉽다. 아쉽지? 지금 입으세요. 와, 진짜. 엄청 크거든요. 자, 민경 씨. 민경 씨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민경이 잡아. 아니야. 민경이 잡아. 브라운 바지 안 돼. 브라운 바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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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내가 왜 부산을 갈 거야? 나 여기다. 지금? 응. 아, 대박이다. 먹을 줄 압니다. 아, 이렇게. 아, 마지막에. 고기는 끝났고, 이 절임문. 네. 너무 막 이렇게 먹으면 15분간 진짜 먹고 가는 거. 난리는. 아니, 계속 팔을 들고 있어요. 본전 다 뽑아요. 여러분들 진짜 15만원에 난리는. 내 인생에. 세 손가락 안에 돼요. 맛있는 오. 음식. 아, 진짜. 오. 정말 맛있어. 그 정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저 두 공기 먹었거든요. 저 밥 두 공기 먹은 게 처음이에요, 진짜. 이게 진실의 눈썹이라고 있어요, 저는. 오!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걸려요. 기회가 된다면 또 교토로 가면 전 무조건 거기 가요. 두 번째 날이 이런 건데. 어떡할 거야, 내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너의 로망이 다 채워져. 내 로망? 응.